이제 지산에 대해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지산 사야겠다 하면은 사야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양을 하든지 받든지 그쵸?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가든지. 그쵸, 그쵸. 근데 지금 분양은 어때요? 받기가 쉽나요? 아니면 굉장히 센가요? 분양이 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지산업센터는 네.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지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산업과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원활하게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하게 원래 만든 곳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요. 그리고 지산업센터를 시공하는 업체한테 또 혜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때이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할 사람인가, 그 다음 사업자가 있는가, 그 사업자에서 매출이 있는가, 이런 것을 또다 따져요. 따져가지고 좋은 데일수록 그런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막 좋은 거라고 해서 내가 막 쉽게 투자하고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그 그리고 일반인들이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받을 수는 후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후순위?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행사와 시공사와 분양 대행사들과 인간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거. 특히 좋은 거일수록.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내 강의 들은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약간 루트를 가르쳐 주고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벌써 초창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피받고 판 것도 있고요. 피가 굉장히 막 1억씩 오르는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 분양권은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지식산업센터는, 임장과 공부와, 그 다음 부동산 사무실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투자들은 뭐 보통 라인이 없으니까 될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나온 물건들을 투자하는 걸 텐데 그죠. 그 중개사무소 가서 뭘 물어봐야 이런 것을 돼요? 나는 아파트 강의할 때도 많은 초보자한테 들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예요. 초보자들은 부동산 들어가기가 무섭죠. 무섭다고. 무서워 못 못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 브리니 강의할 때 숙제를 내줘요.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녀라. 그런데 뭘 물어봐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일실직고 이야기해라. 두려울 필요가 없다. 사실은 내가 브리니 시절에 그런 적도 있어요. 과거 생각하면 내가 경매했잖아요. 십몇 년 전에는. 그쵸.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을 물어보기 위해서 부동산 가야 되는데 미안하잖아. 그치, 미안하죠. 내가 살건 아닌데 경매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부동산 소장님이 경매 때문에 왔죠. 이래요. 이 사람들도 고수거든. 왜 그쵸. 그러냐면 10년, 20년 부동산 우리가 뻔하잖아. 그리고 그 자기 지역에 경매가 나온 것도 알고 또 많이 와. 그쵸. 그래서 막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블로그에 어떤 거 썼냐면 내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좀 했을 때 재개발 투자를 할때 부동산에서 물어봐야 10가지 딱 쓰니까 몇만 조회수 나왔어. 그게 조회가 꽤 많더라고. 궁금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자, 뭐 비슷해요.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앞에서 설명을 쫙 했잖아요. 그 핵심인 거죠. 뭐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여기 주차 대수 얼마나 돼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주차 대수 얼마 돼요? 뭐 이런 걸 묻는다든가. 그 다음에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이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가 서비스 면적 있죠? 그런데, 아파텔이죠.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 없죠? 그렇지. 아까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차이점도 그런 거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베란다 확장에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오피스는 오피스텔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다. 서비스 면적 있잖아. 베란다 확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것도 물어봐요. 왜냐면 지식산업센터와 서비스 면적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면 서비스 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작가님도 물어봤잖아요. 관리비 얼마나 나와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약간 적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가 또 약간 틀리거든요. 비슷비슷한데 틀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율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공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임대가 잘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많으셨는지, 그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임대비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지식산업센터별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죠. 왜 여긴 비싼가, 여기는 좀 쌀까, 비교 평가해서 효율적인 걸 사야 되겠죠. 그런 거 하고. 전용 면적 하는 거 있어요. 전용 아파트도 전용 면적 있잖아요.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거의 50%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한 70% 나와요. 이거 처에 있듯이 지식산업센터도 전용력이 좀 틀려요. 최근에 듣는 게 전용률이 좀 적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유 면적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뭐 헬스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뭐 커피숍부터 해서 막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전용률이 약간 적어졌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같은 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 그러면은 그 이제 주차 대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게 몇 대 정도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무실 이용하는 SJ 테크노빌인데요. 그거는 한 호실당 2.5대 1이에요. 2.5대? 예.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정부에서 규정이 있어요. 호실당 한 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0.7대 있는데, 이거 지식산업센터는 호실당 한 대가 아니고 어느 면적당 한 대예요. 어느 면적당 한 대. 그러니까는 지식산업소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잘라놨다 하면 차량 대수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소 내 있는 데는 호실당 평수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 아파트는 호실당 1대1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산은 면적당 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산보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비는 그 지산별로 차이가 큰가요? 지산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5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피스텔 부담은 방 이상 이하다. 그래서 이제 지산이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가 지산을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 사전 분양을 갖든 사면은 이게 내가 입주할 게 아니면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임대를 잘 묶는 뭐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묶는 건지. 자, 사실은 아파트 투자하거나 할 때도 이제 임대를 잘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잘 파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일부러 한번 했어요. 뭐 가격 싸면 당연히 빨리 나가고, 팔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 막 받을 가격 다 올려놓고, 아이고, 안 나가요, 큰일 났어,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많은 기업체 사장님이, 사실 아파트도 무주택자가 50%잖아요. 50%는 잘 안 사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사업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자기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사업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게. 그리고 지산을 여기에 있다가 평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사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트도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지산, 아파트 잘 나가잖아.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도 인테리어를 좀 잘 해놓으면은 잘 나갈 거예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필요한 것은 뭐 처음에 분양할 때는 강화 유리가 없어요. 그래요? 강화 유리가 없고 이렇게 철문만 있어요. 그러면 강화 유리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죠. 그래서 강화 유리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탕비실을 만든다든가, 도화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메리베어컨. 메리베어컨도 없어요.
아파트는 왜 있죠? 요즘 있는 데 다 있죠. 예. 아파트는 필수죠. 예. 필수는 아니다. 그 선택으로 예, 옵션으로. 근데 그런데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넣어야 되겠죠. 공사를 내가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막 요즘 아파트는 모든 부세실을 왜 싱크대하고 다 넣잖아요. 예. 세팅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건물만 딱 지어주고 안에 인테리어를 내가 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파트도 네. 골조만 딱 해주면 네. 자기가 인테리어 하거든요. 아,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아직 그렇죠. 네, 중국. 베트남도 그래요. 중국은 아직, 그러니까 후지수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싱크대, 네. 탕비실, 네. 그 다음에 광화유리,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사게 놓으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딱 들어오면은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실 이렇게 네. 칸막이 공사도 또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해준 만큼 월세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해줘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옛날에 2015년대 서울 와서 뭘 깜짝 놀랐냐면은 네. 내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내는데 세입자가 장판하고 도배지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대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당연히 주인이 해주는데 네,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 부동산에서 네. 투자자들이 세입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몰라. 세입자가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세입자가 전등도 다 갈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전문 지식산업센터 전문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인 부동산이 많아요. 네. 왜 영수증 끊고 다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자들을 전문적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임대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여러 군데 또 부탁을 해놓으면은 네. 아무래도 빨리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하고 틀리게 보통 네. 월세에 10배 정도 보증금을 받아요. 그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런데 나는 이게 미국 같은 게 다 그렇잖아요. 네. 주택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월 100만 원 받아도 보증금을 3천, 5천 이리 받는다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네. 명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월세를 한 6개월 밀리면 그다음에 보증금에서 까고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10개월만 받아요. 월세가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6개월 밀리고 명도를 하다 보면 1년, 2년 금방 가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낼 때 네. 최소 20개월은 받아라. 20개월. 왜 그러냐면 10개월 받았다가 네. 명도가 좁으라든가. 그런데 세입자가 나 네. 10개월밖에 못 내. 네. 이런 사람은 자금력으로 좀 나는 좀 안 넣더라도 20개월 그러면 천만 원 더 내는 건데 회사 돈이고 사실 그렇죠. 네. 그걸 못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연체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잘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 20개월치는 받아라. 나는 이렇게 네.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는 보통 여기는 이제 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넣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부가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가세 별도라는 것을 항상 넣어라. 자, 주택만 투자한 사람 그런 거 아무 생각 없다가 네. 월 100만 원 딱 계약하면 네. 월 100만 원 10%는 부가세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신 분 있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100평방미터 이상인가? 네. 여기에는 교통 유발 분담금이 또 따로요. 그래서 그 교통 분담금을 세입자가 낼 것인가 주인의 것인가? 그것도 또 정해야 돼요. 한 1년에 60만 원. 통상적으로는 누가 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반반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임대를 낼 때 뭐 네. 우리 지산 얼마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사진 이쁘게 찍어서 인테리어 한 거랑 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송을 해준다는 거 갖다 주면은 설명하기 좋겠죠.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군데 내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이거 부동산의 업무 비밀인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탈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주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데에 의뢰해서 들어오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양쪽에 수수료 받는 걸 원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면 내가 이거 알아서 책임질게, 해줄게. 어차피 인터넷 중개하면 같이 공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임대를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 군데 의뢰하는 것보다 열 군데 의뢰하면 빠르겠죠? 그렇죠, 영업사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진짜 그 똑같은 만약 30평 지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칸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그렇죠.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하는 거니까 다 알아서 해주는데 보통 이제 탕비실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회의장 하나 만들고 그렇게 많이 하죠. 아니, 표준이군요. 그게. 표준, 고개 표준. 탕비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실, 그 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창가에 대표이사실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무실을 결정권은 대표이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렇게 설치를 좀 하고. 약간 TV네요, 이게.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쁘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대기업은 사장이 직접 선택 안 해요. 보통 직원들이 선택하거든요. 알아서. 대기업들을 사장이 그 삼성전자 이 사무실, 뭐 대구 사무실을 하거나 이거 하는데 대표이사실이나 뭐 아무튼 이제 센터장이 오긴 오겠지.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역세권을 하고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사무실을 보면 직원이 안 오거든요. 요즘 직원들도 역세권이나 위치 보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